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봤지요. 오늘은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사람입니다. 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율법의 사람이라고. 무슨 사람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 율법의 사람 다 같은 의미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힘써서 애써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맙잖아요. 일을 했으니까 자, 오늘 일한 삭시입니다 하고 하루 일당을 줘서 일당을 받았어요. 나는 그 일당을 받고 그 나를 일시킨 사람한테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았는데 감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런데요, 나는 그 집에 가서 일한 것도 없어.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해서. 그런데 아, 그 사람이 나에게 하루 일당만큼 줘서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까 안 했어요. 그죠? 자, 일한 사람은 일한 대가를 받아.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 그건 율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사람은 일한 것이 없어도, 노력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맹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가르켜 어떤 자요? 망령된 자라. 뭘 저버리면 망령된 자라고요? 은혜를 저버리면 망령된 자예요. 자,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뭘 팔아먹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단 말이죠.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먹과 바꿔먹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꿔먹어버렸어요. 요즘 좀 쉽게 말해 엿바꿔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서는 육신의 사람,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율법의 사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 은혜를 저버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다고? 에서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어찌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그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 즉 복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예,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에 비유되는 사람이 자기 엄마 리브가죠. 자, 이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많이 사랑하느냐 하면 야곱을 많이 사랑을 해요. 왜 야곱을 많이 사랑하느냐 하면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리브가가 알아요. 그래서 야곱은 엄마 치마 따라 잡고 다니면서 엄마를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과 이 리브가는요, 60세에 애를 낳아요. 이삭이 60세에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다. 그럼 몇 살에 장가갔느냐? 40세에 장가갔어.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서 20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 이삭과 이 리브가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예, 줄기차게 기도했다 그랬어. 여러분, 이삭이요, 자기 장가갈 무렵에도 그는 들에 나가서 뭐 했습니까? 묵상하다 그랬죠. 뭘 묵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삭은 2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누구도 함께 기도합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시집 왔으면 뭘 낳아야 됩니까?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죠? 아들 낳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아 있는데 아 뱃속에서 애 둘이 막 싸우는 거야. 우당탕탕탕탕 그런 거야. 뱃속에서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내 뱃속에 아이가 둘이 뱃속에서 막 싸움질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먼저 나오려고, 먼저 나와서 행이 되려고 막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아, 에서한테 힘이 밀려서. 그래도, 앙곰이 많아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란 말이지. 그래서 어린 자가 돼서 먼저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전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 1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야곱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이고 에서는 율법의 사람,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에서야, 너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해가 와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내가 이제 늙었다. 나이도 많다.
눈도 희미하고 침침하고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이제 활과 전통을 가지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아 야곱아 야곱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삭의 축복을 누가 받으라? 야곱이 받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이삭의 축복이 뭐냐?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총인.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복을 이삭의 축복에 비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절로 4절 뵙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후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에서와 야곱은 누구한테 나아가면 축복받는다? 이삭에게 나아가면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죠, 그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삭이 자기 아들이 축복하는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한 가정의 족장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구속의 그 사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 여기에 새 언약의 복음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란 복음, 그 구속의 은총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내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그것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삭을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에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비유되는 겁니다. 이삭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놀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그럼 리브가는 누구냐?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라는 말을 다 들었죠. 이 리브가는 아버지의 사정을 다 알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님에게 비유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삭의 모든 사정과 그 마음과 처지와 성격과 모든 것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리브가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말을 누가 다 알아들었어요? 리브가가 다 알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모든 사정을 누가 다 알아요? 성령님이 다 아신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리브가가 누구에게 가르쳐 줘요? 야곱에게 가르쳐 주죠. 야곱아 야곱아 네가 복을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라 네가 복 받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예. 안식사야 네가 복 받으라 이 말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복 받으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가서 뭘 끌고 오느라?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느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네가 복을 받으라. 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전부 가르쳐 주시는
어머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여기에서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리브가는 어머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뭘 가르쳐 줍니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고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래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복음은 비밀이거든.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누구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야곱에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삭이 누구에게만 얘기해요? 에스에게만 얘기해요. 비밀이니까 에스에게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차려? 성령님은 아신다고. 성령님은 알고 누구한테 가르쳐준다고? 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님 어머님 형은 틀이 맞는 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아무리 쌍둥이지만 그래도 형을 알아보고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여서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난 그게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복 받으라. 그 저주는 내게 돌리라. 너는 가서 뭐 받으라? 축복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대신 저주받았죠.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당하셨죠. 대신 아파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신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과 수고고 묵은 짐과 모든 것들을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저주 내가 다 대신 받았다. 너희들의 질병 내가 다 짊어졌다. 너희들의 연약함 내가 담당했다. 너희들은 복받으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모든 질병과 고난과 무거운 짐들은 다 내가 담당했으니 너희들은 복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리브가가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예요. 그렇죠? 이삭이 뭘 좋아하는지 별미가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죠? 짧은 거 좋아하는지 싱거운 거 좋아하는지. 그죠? 담백한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느끼한 걸 좋아하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삭의 입맛을 너무 잘 아는 자가 리브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삭의 입맛에 딱 맞는 별미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기가 막히게 잘 맞추겠죠. 그죠? 자, 수십 년 함께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다 만들어줍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정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사정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미를 만들어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꿈입니까? 에서의 몸처럼 꿈이죠.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잖아요. 목하고 이 발하고 이 몸에 다 염소 털 양털로 이렇게 다 꾸미고 손떡 때문에 야 털이 부슬부슬해 놨다. 그걸 누가 꾸며준다고? 리브가가 꾸며줍니다. 그리고 누구 옷을 입혀줘요? 에서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야곱의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고 누구의 모습으로? 에서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리브가가 다 준비를 다 해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믿습니까? 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하는 것, 아버지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 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해준다고.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은혜로 다 해줍니다. 할렐루야. 야곱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예? 어머니가 해주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뭐 하기만 하면 되죠? 믿기만 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실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해주신 대로 그걸 받아들이란 말이죠.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은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겁니다. 뭘 입으면 된다?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자, 야곱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아. 할렐루야. 이걸 이 에서와 야곱의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은 에서의 모양을 하고 에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털하고 다 꾸몄어요. 다 꾸미고 별미를 손에 들고 아버지 앞에 떡 가는데 아버지가 그 별미를 다 먹고 나서 축복해 주려고 이리 가까이 와보라. 가까이 갔는데 이 에서의 옷을 딱 입었으니까 몸에서 누구 냄새가 나요? 에서 냄새가 나는 것.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의 냄새를 맡고 그 향취를 맡고서 아하, 에서가 맞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모습 이대로 갖고 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모습 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영생을 얻죠. 누구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영생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에서의 옷 입죠. 에서 냄새가 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님의 향취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곱의 손에는 뭘 들고 갑니까? 별미를 들고 가죠. 별미. 그렇죠? 별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뭘 끌고 옵니까? 짐승을 끌고 오죠. 양을 끌고 오죠.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만족한 걸 갖고 가야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뭘 보시고 만족하겠어요? 예수님의 피사발을 들고 가야 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고. 십자가 상에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 뿌림을 받고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피사발을 들고 가죠. 그리고 그 피를 속죄서 위에 뿌리죠. 동편에 뿌리고 일곱 번 뿌리죠. 완벽하게 뿌리죠.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피를 보시잖아요. 피를 보시고 죄의 값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의 값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피를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받아서 그리고 죄의 값을 받았으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시은좌가 된단 말입니다. 자, 별미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지 않으면 별미가 만들어지지 않아. 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별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별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실 때는 십자가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뭐가 만들어집니까? 보혈이 만들어진다고. 양이 죽어야 별미가 만들어지듯이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보혈이 생기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흘려주신 그 피, 그 피를 우리가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간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피의 뿌림을 받고 간다 이 말이지.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 야곱이 뭘 먹어야 만족한다고요? 별미를 먹어야 만족한다고. 좋아하는 별미예요. 이 이삭이 이 별미를 받아서 먹어야 만족을 하고 그리고 뭘 해줍니까? 축복을 해주죠. 그죠? 자,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면 우리가 뭘 받아요? 복을 받죠. 그죠? 자,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넉넉하게 되겠죠. 그죠? 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되는 거지, 그죠? 할렐루야. 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된다고. 여러분, 영적인 복과 영적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아요. 영육관의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죠? 뭐가 연상이 됩니까? 곡식으로는 뭘 만들어 먹어요? 예, 빵 만들어 먹죠? 떡 만들어 먹잖아요. 그죠? 우리의 주식이 곡식이잖아요. 그죠? 포도주는요? 마시는 음료잖아요. 그죠? 떡과 포도주 뭘 연상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 자,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떡과 잔이잖아요.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그죠? 피 속에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 살아계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양식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 먹게 된다면 여러분 열국에서 뛰어난 자가 되는 건 만민이 여러분을 섬겨야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자식이 굴복하게 된다. 자, 이게 누가 굴복한다는 말입니까? 에서가 굴복하게 된다 그 말이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어머니의 자식, 어머니의 자식이 누구죠? 에서잖아요. 자, 에서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러죠.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주겠다는 거지. 어떤 복이요?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야곱이 받지요. 자, 오늘 이 야곱이 받은 복이 오늘 누구의 복입니까? 오늘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귀로 인해 변질되고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정적으로 타락해서 조금 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은혜를 주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뭘 보여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적인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뭘 가지고 가면 됩니까? 예수님의 피사발을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죠? 뭘 들고 가라고요? 피를 들고 가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발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보혈을 보시고 그 피뿌림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준다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만민이 우리의 종이 된단 말입니다. 그저 율법의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에서는 어떤 복을 받느냐? 에서는 마땅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장자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예, 율법의 사람이라서 못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못 들게 막는 자가 너희들이다. 화 있을진저 팽토당한 무덤 같으니 화 있을진저 외치란 담이여. 과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막 그러면서 일곱 번씩이나 화를 지칭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이실진저, 과이실진저, 과이실진저를 일곱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마땅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에서는 스스로 사냥하러 가자.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만든 활, 화살을 가지고 뭐하러 가야 됩니까? 사냥하러 가야 돼요. 그죠? 자, 열심히 사냥하러 댕기는 사람. 그죠? 사냥하러 다녀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죠. 자기 스스로 살죠. 성령의 도움 받아요? 못 받아요? 어머니 도움 받아요? 못 받아요.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주인이죠? 그렇죠. 이 에서는 율법의 사람임을 여기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못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자! 하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 네 잘났다 한번 해봐라. 네 잘한 다음에 한번 해봐라 하고 주님께서 버려두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잖아요. 또 율법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적극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네 입을 넓게 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운다고, 그러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해봐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고 써붙이라고 매일 그걸 갖다가 선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누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에, 자기가 주인 되라는 거. 네 힘으로 선포하고 네가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십시오. 그게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도무지 가망이 없다. 불가능하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죠. 주님이 해 하십시오. 주님이 해 주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성령의 그 은혜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몰라. 뭐로 살았습니까? 전부 다 믿음을 크게 입을 넓게 열라고 크게 고백하면 하나님 채워준다고. 우리 원래 목표가 우리 5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써붙여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1000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했지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내 율법의 사람하고 복음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에서는요, 스스로 사냥하러 가야 돼요. 율법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별미를 만들어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요? 지가 만들어요. 지가 만들어요. 무엇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양념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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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저렇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와기는 왔어. 만들어 가지고 왔어. 좀 되어진다고. 그렇죠? 율법으로 정 안 되는 게 아니거든. 좀 되거든. 그 영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축복받은 후에 왔어. 이미 때는 늦었다. 때 늦은 후에 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망한단 말입니다. 자, 에서도 복을 받기는 말아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부근간에 안 갈 정도로 자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이게 축복입니까? 이 에서가 때를 써는 겁니다. 아버지 빌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나한테도 축복해 달라고 통곡하며 웁니다. 하지만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하늘 이슬에서 멀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죠, 이건. 그렇죠? 그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사람이죠, 그죠? 자,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누구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네,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율법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을 섬기게 돼 있다니까. 자기 힘으로 살고 종으로 산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지. 그죠?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노예로 산다고. 그리고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랬어요. 항상 어디에 묶여있다는 거죠? 네. 율법에 묶여있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율법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자, 야곱과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해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져서 살고 야곱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연히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여러분이 주인 됐던 것,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 내 힘, 내 생각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놔란 말이지.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나는 없다. 이제 성령의 그 은혜만이 내게 부어지고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발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